올해 한국 조선업계가 작년보다 수주량이 줄면서 중국에 2년 연속 세계시장 1위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9일 영국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,193만 CGT로 지난해보다 22%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한국은 작년 대비 11% 감소한 1,564만 CGT를 수주하며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. 한국은 2020년까지 3년 연속 수주 1위에 올랐지만 자국 발주 물량이 뒷받침된 중국에 지난해부터 수주량에서 밀리고 있습니다.